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고 재미있는 3D 프린팅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3D 프린팅 속으로 빠져봅시다. 출발! 자, 먼저 3D 프린팅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에 그림 그려본 경험 다들 있을 거예요. 평평한 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2차원이라고 한다면요. 이것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입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3차원 프린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네, 여기에서 한층 한층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 올라가면서 점점 입체 형태의 물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3D 프린팅의 원리랍니다. 3D 프린팅의 세계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3D 프린팅으로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맛과 영양분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이야, 아주 멋지죠? 나만의 슈퍼카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외국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집 만들기를 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것도 하루 만에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인체에 삽입하는 인공뼈도 만들어서 이식수술 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3D 프린팅은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어때요? 3D 프린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불끈 생기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3D 프린팅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어떤 것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됩니다. 3D 프린팅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든 입체 형태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요. 그 다음 디자인을 해야겠죠?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CAD 모델링, 그 다음에 3D 스캐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컴퓨터상에서 디자인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CAD, CAD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3D 스캐닝인데요. 3D 스캐닝 기기를 활용해서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 이런 것들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추출해서 컴퓨터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을 STL 혹은 OBJ 형태의 파일로 확장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디자인한 것을 3D 프린터가 어떻게 출력하라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마치 우리 외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중간에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D 프린터야, 이거 이렇게 출력하래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을 번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G코드 변환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환을 해서 3D 프린트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출력 재료에 따라서 FDM, SLS, SLA 등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고체 필라멘트 형태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FDM 방식이에요. 보통 3D 프린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색으로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좀 멋지게 꾸며보고 싶어요 하면은 보통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가공 채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출력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모델링을 하여 3D 프린팅 출력을 해봅시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띵커캐드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직관적이고 사용이 쉬워서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무료고요. 따로 설치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거는요. 인터넷 익스플로어보다는 구글 크롬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집에서 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계정을 생성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메일에서 초대코드로 생성돼서 인증을 하면 회원 가입이 되거든요.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작업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 위에 새 디자인 작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가운데에 파란색 작업 평면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여러 가지 도형이 있네요. 자, 상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작업 평면 위에 놓으면 상자 모형을 작업 평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왼쪽 상단에 뷰박스인데요.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화면을 돌리면 여러 방향에서 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형이 선택되면 이 주변에 점이 생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능이 참 많습니다. 자,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설명해 주긴 어렵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익히게 되면 우리 친구들 실력이 쑥쑥 늘 겁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이것저것 클릭하고 도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선생님은 간단한 도형을 이용해서 주말과학 산책 이름 꾸미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간단한 상자 도형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해야겠죠? 자, 오른쪽 위에 보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STL 확장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은 자, 이렇게 STL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3D 프린터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맞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에서 슬라이싱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아까 만든 STL 주말과학산책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주말과학산책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모델의 돌출부를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포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 서포트 이렇게 누르면 아이고, 여기 부분에 이 글씨가 튀어나와서 이걸 지지해주기 위한 이런 서포트가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